코로나 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노을이 지는, 해가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은 저희 사이트 있는 강좌입니다. 가장 최근에 인테리어 가장 최근에 만들었네요. 요걸 가지고 작업할 텐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뭐 이 파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주전자 하나 세워놓든지 뭐 박스나 뭐 스피어 하나 세워놓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샘플 파일은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파일을 리셋하고 건물만 있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렌더링 바꿔야죠. 그죠? 저는 이제 렌더링을 코로나로 바꿨습니다. 코로나는 저는 이 코로나 렌더링에 대해 이 세팅 화면을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어요. 그냥 설치한 그 상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 옵션도 안 건드리는 겁니다. 예. 자, 코로나 선을 Alt+W 눌러서 네 개의 뷰포트 화면을 보이게 한 다음에 탑뷰를 만들어야겠네요. 탑뷰에서 만들죠. 크리에이트를 찍으시고 여기 라이트에 들어가시면 코로나가 있습니다. 찍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선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탑뷰에서 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했네요. 자, 이렇게 예. 클릭한 곳이 해가 있는 방향, 해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클릭하는 곳이 해가 햇빛을 비추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업합니다.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 해가 너무 밑으로 떨어져 있네요. 그죠? 예. 무브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약간 좀 예. 퍼스펙티브에서 렌더링한 겁니다. 코로나 선을 작업할 때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선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에 오브젝트 셀렉트 인클루드가 있습니다. 얘는 뭐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렌더링을 이 코로나 선이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될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체킹을 해서 집어넣으면 네, 걔는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자, Add Corona Sky Environment를 클릭해 보십니다. 그러면 네. 이 스카이 인바이러먼트가 어디에 있냐면 V레이는 키보드 8번 누르시면 여기 있죠. 예, 여기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스카이 인바이러먼트 여기에도 있고 다음에 F10 누르면 여기 그 3D Max 있죠. 얘를 지금 예를 들어서 유즈 코로나로 바꿔놓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다시 한번 Add Sky Environment 클릭하시면은 여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씬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쓰니까 코로나 스카이 인바이러먼트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맥스 세팅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클릭하시면은 키보드 8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지우진 않죠. 하지만은 예, 효과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예, 꺼버리거나 그냥 냅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와 있어도 얘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여기 유즈 코로나 얘를 체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 얘가 그 하늘을 바꿔요. 한낮, 아침, 저녁 이렇게 되면은 하늘 색깔을 지가 알아서 바꿉니다. 지금 한낮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밝습니다. 그죠? 밝으면 햇빛을 우리가 햇빛을 밝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신이에요, 우리가. 그죠? 안 됩니다. 그죠? 뭡니까? 이 렌더링 화면은 뭐라고 했죠, 제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그죠? 조리개를 닫던가 해서 조절하세요. 이렇게 밝게 예, 적절하게 하늘이 파랗죠. 그죠? 예, 스카이 인바이러먼트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뉘입니다. 저녁으로 이렇게 쭉 뉘면 다시 퍼스펙티브에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붉게 변하죠. 그죠? 주위가 다 하늘도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스모그가 이렇게 쭉 스며들어 가지고 예, 붉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는 너무 붉은 게 싫다 그러면 화배를 조절해서 예, 이렇게 붉은 기를 좀 빼세요. 아니면 좀 더 아름답게 붉게 보이시다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사진이에요. 렌더링 화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양을 우리가 못 건드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옵션을 통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석양이 지는 그런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해가 카메라에 잡히도록 세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네.
여기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되게 커 보여요. 그죠? 예, 하늘에 높이 있을 때는 보이지도 않지만, 밝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저녁이 되면 해가 커 보입니다. 사이즈를 조절을 하세요. 이렇게. 사이즈를, 너무 크네요. 여기 조절합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해가 좀 보이게, 이렇게 조절을 하죠. 좀 더 위로, 예, 올립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 봅니다. 자, 해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죠? 예, 왜? 예,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따라 하셨는데 이 부분을 놓치시면은 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해가 여기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너무 가까이 있어요. 예, 보시면, 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얘를 멀리 떨어뜨립니다. 아, 제가 혀를 깨물 뻔했어요. 그리고 얘를 돌려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만듭니다. 좀 더 멀리. 얘는 멀리 간다고 그래서 해가 작아지지가 않아요. 크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그죠? 예. 좀 멀리 보내서 이렇게. 예. 그리고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떠올립니다. 다시 한번 렌더링. 엄청 크죠? 예. 줄입니다. 사이즈를. 예. 사이즈를. 자, 실제 리얼타임으로 보려면 스타트 인터랙티브 렌더 IR을 딱 클릭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이즈를 줄이면, 예, 이렇게 멀리 요 정도. 그죠? 너무 밝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노출을, 예, 노출값 줄이세요. 그럼 빨갛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예, 식으로 조절을 해서 선을 태양을 이렇게 노을 지는 태양을 만들고 싶다. 근데 태양이 분명히 화면에는 보이는데 렌더링이 안 되지? 선이 너무 가깝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사이즈를 조절하시고 익스포저 값을 조절하십니다. 그리고 화벨도 조절하셔서 나는 뭐 파란 게 좀 파랗으면 너무 붉다 이렇게 세팅하셔도 되고, 원래 이게 맞죠? 붉게 찍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붉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V-Ray 요거 밑에 거는 리얼리티로 놔두세요. 다이렉트 인풋이면 해 색깔을 바꾸는 건데, 해를 뭐 노랗게 파랗게 바꿀 순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밑에 거는 비저블 다이렉트리 함, 이걸 끄면, 예, 안 보입니다. 반사는 되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해는. 그리고 비저블 인 리플렉션이면은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는 보이는데 비저블 인 리플렉션스 값은 굴절 컵 유리 투명유리 있죠? 거기에 그 리플렉션 되는데, 리플렉션이죠. 굴절이 돼야 되는데 굴절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그 굴절되는 동그랗게 막 휘어지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선 사용하기는 쉽지만 알아야 사용하기 쉬운 그런 부분을 공부해봤습니다. 인텐서티 값은 굳이 조절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익스포저 값으로 조절하시면 되니까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해는 밝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올려도, 자, 올려볼까요? 예. 변하지도 않아요. 그죠? 예. 뭐, 5까지 올렸는데, 뭐, 아, 눈이 부셔! 뭐, 이런 거 없죠? 예.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수고하셨습니다.